20년 전부터 연극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 연극을 시작하면서 세운 비전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종합 공연 예술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아서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헤맸고요. 스승님을 만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이제 확실히 알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서울 재활용 프라자라는 그 업사이클 센터에서 자원을 연구하는 센터예요. 네, 그런 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쓰레기 자원을 소재로 해서 공연화하는 그 작업을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스승님께서 이미 법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들었는데요.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다고 법문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제 기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자원을 과학기술로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이미 기술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을 예술로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무엇일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또 스승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예술가라고 이야기하고 예술인이 어떤 사람이 예술인일까? 이거 이제 다시 만져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자일까? 어떤 사람이 철학자일까? 우리는 다 철학자고, 우리는 다 과학자고, 우리는 다 예술인이. 저마다 소질이 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 저마다 다른 철학을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응애 소리 할 때 벌써 철학자입니다. 응애 소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자라면서 요 앞에 있는 게 궁금할 때 이게 쭉쭉 빨매 궁금해. 지금부터 과학자예요. 우린 지금 우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어디서부터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래 접고 있음에 웃으면 이건 예술가야. 이 소질들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헤맬 뿐이지. 우리는 철학자면서 철학자들을 존중해요. 네 철학은? 우리 철학을 살려야 돼요. 우리 철학. 그것이 이 사회에 도움되고 그 뜻을 가지고 앞장서 사람한테 도움됩니다. 예술가들이 아무리 지 혼자 뛰어도 안 돼요. 이 국민들,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이 조그만 예술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뒷받침을 해주면 우리는 팍팍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술인이 아니라 그러고 저것만 예술인이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부터 힘든 거예요. 외로워지고 온 국민을 예술인으로 만들어 나갈 때 네 삶은 찬란하게 빛나게 돼가 있는 게 예술입니다.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민을 뒤로 하고 내가 빛날라고 들지 마라. 철학자라면 이 많은 형제들을 등으시하고 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라. 너는 고독을 씹으면서 죽으리라. 그게 철학자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철학을 지금 네가 눈을 뜬다 하겠나.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학에 눈을 뜬다 하겠나. 책에 있는 걸 들다보고 그걸 많이 애어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과학자가 아니다. 그게 철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은 너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술은 너 자신에서 빚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예술을 직업을 삼지 마라.
철학가가 철학을 직업으로 삼지 마라. 직업으로 삼는 순간 너는 노예가 된다. 내가 예수인이라 하면 이 세상 속의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로 나는 이걸 취미로 살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직업 삼지 마라. 직업으로 삼으면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된다.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분별하는 데에 너무 낮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면 절대로 네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제자리 돌아온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하는 때, 내 주위하고 힘을 같이 맞들고 일어날 때 우리가 빛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빛나야지 네 혼자 빛날라고 하지 마라. 내 자리를, 어떤 자리를 주었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너는 저절로 빛난다. 네가 올라가려고 들지 마라. 그러면 떨어진다.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오고 눈이 가리게 돼 있다. 그래서 헛발을 딛고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거지. 우리 예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공부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과 국민들과 이 아끼고 사랑할 줄 모른다면 너는 예술인이 될 수가 없다. 그 안에서 실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가 배우던 사고에서 조금 틀어야 될 겁니다. 사회를 위할지 모른다면 내 실력은 안 나온다. 혼자 열심히 하지 말고 주위하고 같이 세상을 들어라. 이 말이죠. 이해돼요?